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밝은 달빛과 별빛들이 깜깜한 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죠. 둥그런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달의 모양이 변해갈 때마다 반갑고 신기한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밤하늘에 달님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가 바로 달님이 사라져버린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달님이 사라지게 된 건지, 그리고 숲속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달님을 찾으러 가볼까요? 달이 사라졌다. 어느 날 밤하늘을 환히 밝히던 달님이 투덜댔어요. 아우, 힘들어. 밤새 하늘을 지켜도 아무도 날 봐주지 않는걸.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달님은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쪼르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숲속 오두막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숲속 동물들은 우당탕 쿵쾅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그때 사슴 아저씨가 외쳤죠. 어? 달님이 사라졌어! 아기 동물들은 엄마를 붙잡고 투정을 부렸어요. 달님이 없으니까 소원을 빌 수가 없어요. 달님을 다시 데려다 주세요. 숲속 동물들이 달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달님은 마음껏 푹 쉬고 있었죠. 아, 밤에 잠을 자니까 정말 좋다. 내일부터는 밖에 나가봐야지. 과일 가게에 온 토끼 아주머니들은 달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달님이 없으니까 밤이면 너무 무서워요. 아, 이젠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빨리 달님을 찾아야 할 텐데 정말 큰일이에요.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너구리 부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달님이 없으니까 밤엔 낚시를 할 수 없잖아. 아, 도대체 달님은 어디로 간 걸까? 한편 장난감 가게에서는 달님 인형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엄마, 엄마 나도 달님 인형 사주세요. 아기 동물들은 엄마를 졸라댔죠. 들판에는 아기 거북들이 할머니를 따라 엉금엉금 달님을 찾으러 나왔어요. 할머니 거북이 아기 거북들에게 말했죠. 내가 100년을 살았지만 달님이 사라진 건 처음 있는 일이란다. 아기 곰들은 공원 여기저기에 달님을 찾는 포스터를 붙이며 외쳤어요. 달님을 찾습니다. 달님을 보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노란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나고 매일매일 모습이 변함. 달님, 꼭 돌아오세요. 달님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들 나를 무척 기다리고 있네. 아,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 다음 날 밤, 숲속 마을에는 잔치가 열렸답니다. 동물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흥겹게 춤을 췄죠. 하늘에서는 달님이 환히 웃으며 밝은 빛을 비춰주었답니다. 사라진 달님이 다시 밤하늘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죠.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은 달님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가끔 내 주변에 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고마움을 잊고 살게 된답니다. 우리의 깜깜한 밤을 환하게 밝혀줄 달님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자연의 고마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